제 키가 173인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다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2023 도시 캠핑 대전이 대전에서 열렸는데 아트원도 참가를 했죠. 많은 호응이 있었고 신비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 일상 복귀해서 역시 또 출고 차량 담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차량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재질 그리고 디자인, 안쪽에 이셀룰랏 단열재가 팍팍 도포가 되어 있고요. 썬팅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데 외장 쪽은 매일 동일해요. 하지만 본 차량은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뭐 9인승 RMS 황제 차박 많이 보셨는데 본 차량은 7인승이죠. 7인승인데 안에쪽 보시면 깜짝 놀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비춰주시죠 신필님. 와우 어떠신가요? 안쪽에는 완전 요트 같은 분위기고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 사실은 크림 베이지 컬러로 도와 그리고 시트 쪽을 완전히 그리고 심지어 매트 이름이 뭐죠 이 신필님? 폼크림이요. 폼크림이라고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데 12.5인치 설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네온 코블도 장착되어 있네요. 돈을 많이 들였나 봐요.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크림 베이지 기능적인 것도 설명해야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는 일렬 쪽에 모습 비춰드리고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신피디님. 바로 룸미러. 요즘에 블랙박스 룸미러가 대세입니다. 즉 빌트인 캠이 있지만 보조적으로 블랙박스 기능이 있는 룸미러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열 쪽 살펴보았고요. 더 중요한 건 2열 쪽이죠. 2열 쪽 비추면 또 깜짝 놀랄 텐데 2열 쪽 한번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이라고 했죠. 7인승 리무니시트를 사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보이는 대로 도어 스커프도 상당히 예쁘고요. 그리고 헤링본 요트 바닥과 이렇게 롱레일이 앞쪽까지 나와 있네요. 원래는 이 부분에서 순정이 끊기는데 왜 앞쪽까지 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제가 한번 직접 승차를 해서 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173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9인승과는 달리 7인승은 시트가 안으로 들여서 뒤로 쭉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레그룸 공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릴렉션, 7인승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죠. 릴렉션 시트를 펼치면은 성인도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가 있는 순정 시트 기능이란 얘기죠. 많은 전동 시트도 있지만 나름 아트원에서는 또 순정 시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원단은 베이지,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그리고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이 부분도 풀 트리밍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부에는 스타라이트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구성 요소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밝기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AS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더불어 아트원의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주 설명을 합니다만은 LG 삼성 아니죠. 개인 핫스팟만 딱 열면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할 수가 있고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2시간, 3시간 동안 조용히 무시동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릴렉션 시트에 누워서 TV를 감상할 수가 있고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7인승 리무진 시트의 화려함 그리고 장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본 차량은 또 한 가지 기능에서 추가되었다고 했죠. 롱레일을 통해서 차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실까요? 자 후속에서 7인승 글로벤 하이리무진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에는 보조 제동동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한 500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판이 없네요. 번호판 현재 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 뒤는 7인승 쪽에 후석에서 실내 쪽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후석에서 한번 비춰주신 피디님.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스타라이트 현재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프로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열이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 그리고 바닥 쪽에 아트원에서만 취급하는 헤링본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그리고
싱킹 시트는 그대로 접혀져 있는데, 그리고 풀트리밍 보이고 있죠. 실제로 차박을 많이 원하시는 분 중에 7인승 가지신 분들이 롱레일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요트 바닥도 많이 원하는데,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이렇게 아트원에서만 취급하는 헤링본 요트 바닥이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심표현님 맞죠? 예, 제가 아니다, 몸을 받쳐야 돼요. 역시 키가 179인 제가 몸을 받쳐서 한번,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았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물론 수납 공간도 있네요. 이 상태에서 잠자리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이 베개, 목베개 그냥 바로 빼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누워서 쭉, 제 키가 173인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다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 9인승 순정 상태, 7인승 이렇게 순정 상태에서 시트,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하면 아마 이 두 품목이 480만원 빼면은 또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황제 차박 6인승, 4인승도 있습니다만은 혹자는 이렇게 7인승, 즉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없다든가 아니면 패밀리카를 사용하실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버전이 저는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인승의 혜택은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요. 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실내 튜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손에 쥐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트원에서는 현재 9월, 10월 다양한 이벤트,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용인 전시장 그리고 본점 기타 아트원 전국지사 방문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 그리고 이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이대로 물론 돈을 좀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풀트리밍과 유무인 시트만 빼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아마 6,600, 700 정도에 아니다 더 빠지겠구나 할인하는 폭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2023 도시 캠핑 대전 아트원 전시회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심필 괜찮지 아이폰? 네. 감사합니다.